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트롯의 참맛. 노래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롯의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현.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지금 뭐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어폰을 막 아니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나요? 아, 지금 제 옷 색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단무지 색상 같다, 민방위복 같다, 뭐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단무지 색깔. 단무지. 제가 정말 즐겨 먹는 게 단무지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집 들어가는 가로수길에 이렇게 또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게 또 은행나무 잎이죠. 네. 그래서 또 가을 분위기도 나고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큐로 물어보면 다큐로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수님이 TBS 예산삭감으로 코봉이 자매들 혹시 잘렸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아니에요. 이분들 나오셨습니다. 수강생 이원혜,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게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그게 말이에요. 코봉이 자매. 자, 지금 유튜브 TBS FM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미션곡 맛보기로 먼저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뭐 10월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곡이죠. 네. 오늘 미션곡 어떤 노래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1982년도에 그 조용필이라는 아성을 물리치고 M본부, K본부에서 하는 가요 대상을 모두 휩쓸은 그런 명곡입니다. 이용 씨의 노래고요. 정말 이 10월에 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결코 10월을 지나칠 수 없다는 감성이 미친 듯이 묻어 나와야만 하는 또 이 마음을 울리는 그 가사 그리고 그 리듬기컬한 그 선율이 아름다운 곡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래에 쏟아내는 그 감성, 그 호소력은 그 어떤 가수들이,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엄청 많이 이거를 커버해도 이용 씨의 그 원곡자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7951님이 이가희 아나운서 부르기는 어려운 노래 아닌가요? 공장장님은 웃을 준비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 노래 이렇게 애절한 노래 제가 좀 잘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노래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좀 기본적으로 성대에 떨림이 탑재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약간 염소창법이니까 이런 애절한 거 좀 잘합니다. 아,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못 웃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일단 노래 들어갈까요? 네,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좋습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밤은 언제일까요? 라고 좀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서 10월의 자, 마지막 밤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 노래 속에 10월의 마지막 밤은 과연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10월 자, 31일이 아니에요? 네. 자 일단 노래 끝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자, 문자는 여러분들도. 50원, 긴 문자, 네.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이쪽으로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자 충분한 감성을 살려서 감정 에, 풍만하게 불러주세요. 준비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속삭이듯 등허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게 진실인가요? 아이고,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1411님이 아 역시 가이아나의 자신감은 이용님 뺨치고도 남네요. 4097님은 10월의 마지막 밤은 저의 생일입니다. 제 정답인가요? TBS 행복바라기님은 이원 방송처럼 들린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약간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지 이 노래가 야외에서 네. 콘서트에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노래긴 해요. 그렇죠? 네. 그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러 봤는데 이렇게 돌려서 우회해가지고 가는 건가요? 제가 네. 노래 교실에 어김없이 10월 달이 되면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 그 매번 퀴즈로 내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가이 아나운서처럼 10월 31일이 10월의 마지막 밤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맞아요. 30일도 아니고 31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발표 이렇게 빨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사 속에서는 네.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10월의 어느 마지막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월 1일일 발표하셨네.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고 22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다는 거. 아.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연인. 내 마음이 끝난 날, 그 사람과 헤어진 날의 그렇죠. 마지막 밤이라고 마지막 이렇게. 네.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고양님이 마지막 날은 헤어진 날이네요. 어휴, 정답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정답 맞추셨어요. 마지막 날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그 밤입니다. 고양님, 네. 정답. 네. 자, 그러면. 선물 없나요, 선생님? 네. 선물은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가 주실 겁니다. 저는 뭐 능력이 없는 관계. 노래를 가르쳐드리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정말요? 꼭 보내주세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선물 주신답니다. 네. 자, 이 노래는요 좀 차분하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용 씨가 부르는 현장에서 기타 치면서 부르는 현장에서 저는 가장 이렇게 측근에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방송을 마친 그날 저녁에 진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와,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노래를 무조건 달리는 것만도 아니고 네. 속삭이는 것만도 아니고 강약의 리듬을 줘야 된다. 그래서 작은 소리, 큰 소리를 연결을 잘해줘야 이 노래의 맛이 사는 겁니다. 네. 자, 앞에 순박이 있어요. 좀 여운을 준다는 거죠. 바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좀 쉬고 간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내 자신에게 속삭이듯. 아셨죠? 네. 자, 요게 이 노래의 한 줄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김수아 씨 달려갑니다. 준비. 그냥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감성 충만하게 부르는 것이 포인트예요. 호흡을 실어주시면서 가겠습니다. 준비. 둘, 셋. 네, 속삭이듯.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좋아요.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자, 소리 조금 높여서 우리는 헤어졌지요. 어디 조금 우리는 헤어졌지요. 여기서 조금 깔짝지근하게 했지. 아직 안 헤어졌어요. 약간 깨톡으로 헤어졌나 봐요. 그렇죠? 대면으로 헤어진 게 아니야. 딱 보니까. 깔끔하지 못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잘 왔습니다. 네. 10월에 하고 살짝 던져줘야 돼요. 끌고 가지 마세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에 던져주고 속삭이듯 마지막 밤을 소리를 살짝 감추듯 뜻모를 이야기만 점점점 남긴 채 점점점 사라지듯 우리는 헤어졌지요. 헤어졌 요 소리를 모아줘야만 울컥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원희 씨 한번 가볼까요? 준비. 자, 감정 잡아주시고. 자, 앞에 리듬을 충분히 살려서 간주, 허밍으로 마음속으로 따라가 주세요. 네 박자 가겠습니다. 하나, 아주 덤덤하게 셋, 넷 호흡하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던져주고. 마지막 밤을 좋아요. 세 호흡하시고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헤이 소리 좀 높여서 우리는 모아서. 헤어졌지요. 그 더 하셔도 돼요. 감정 충만하게 부르다가 보니까 저희 수신호도 이쯤쯤 그냥 열창을 삘이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님이 오셨어요. 네. 자, 이 박자님이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박자님이 아까 자신감 있게 이 노래 정도야 우습게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0135님이 가야나는 묻혀서 부를 땐 참 잘 부른다라고 하셔서 혼자 불러도 잘한다는 거 더 잘한다는 그렇죠. 거를 그걸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음악 드립니다. 자, 앞부분에 감정 착 잡고 마음속으로 허밍하면서 따라갑니다. 네, 박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호흡하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셋, 넷, 살짝 던지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좋았어요. 둘, 셋,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세네 소리 높이고 우리는 헤어졌지요. 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못 헤어졌지요.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 높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성대를 열어버리니까 아니, 소리를 높이라고 하셔가지고 남긴 채 우린 성대를 갑자기 키우지 마시고 이렇게 넓히지 마시고요. 네. 눌러서 쪼여야 돼. 눌러서 올라가야 돼요. 어, 뭐야? 1411님? 푹. 어, 굉장히 자존심 상하네요. 길지도 않아. 푹이요, 푹. 뒷머리를 이야기만 남긴 채 목을 한번 눌렀다가 우리 아랫배임으로 눌러서 우리는 헤어졌지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를 갑자기
우리는 헤어져.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유튜브 댓글로 가이아나는 0점, 코봉이 100점, 이원혜 씨 95점 이렇게 다들 고득점 하셨는데 저는 점수가 없네요. 네. 그래도 안 깎아먹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하시고. 아, 마이너스 점수예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자 준비. 하나, 둘, 셋. 차분하게. 허이. 지금도 속삭이도 이때는 호흡을 많이 섞어줘요. 살짝 던지세요. 10월에 마지막 밤을 1, 2, 3, 4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소리를 들 때는 눌러 올라가 우리는 헤어졌지요 다음 3, 4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제가 노래를 못한다는 게 진실인가요? 0309님이 가희 씨는 허밍만 잘하는 것 같아요. 15010님이 저희 부부는 10월의 마지막 날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37주년 됐어요. 그럼 만난 기념일이 10월 31일. 이신가 봐요, 그죠? 네, 그러면 이분은 정확히 31일 날 만나고 결혼한 것도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하지만 이 잊혀진 계절의 주인공은 1일 날 헤어졌는지, 네. 15일 날 헤어졌는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10월 중 하루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교통정보 듣고 와서 노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가희의 러브레터 트롯의 참맛 오늘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나간 로고송이었어요. 완전 상큼해요. 네, 가수 한상아 네. 씨가 불러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박미연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8738님이 정답하시면서 10월 31일 밤 자기 마음이 10월을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마음속에서 이제 10월의 마지막이다라고 느낄 때가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것도 정답인 듯 합니다. 네. 열매링님께서는 네. 이 노래와 이원희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791님은 찍어서 이원희 씨. 네. 4791님은 오늘 노래 너무 좋다고. 네. 약간 선선한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 이용의 잊혀진 계절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앞 소절 이제 불렀고 네. 하이라이트가 이제 남은 이제 거죠? 여기에요. 절규하는 소절입니다. 아니 우리 헤어지기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 표정 뭔가 씁쓸한 표정 아니 그게 당신이 그동안에 그 마음이 진실이었던 거야? 하고 울컥하는 소절이에요. 나는 잘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있어야만 해? 뭐 좀 절규하는 소절입니다.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여기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 네, 속소리로 가져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누구부터 하나요? 자, 누굴까요? 네. 수아 씨? 네, 우리 코붕이 자매 중에 원조 코붕이. 자, 손 들으세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수아 씨부터.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 그미 이미 헤어짐을 예고했던 거야? 이런 거 있죠. 자, 같이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헤어졌지요. 헤어졌지요. 자, 조금씩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마음이 많이 약하시군요. 좋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굴려가는 것도 좋은데 여기 한마디 부분만 한번 볼까요? 진실이 클라이막스니까 소리를 곧장 질러야 돼. 한마디 못하고
아셨죠? 한마디 하고 소리를 질러준 다음에 변명도 여기에다가 읊조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한마디에 자, 강조를 그 부분은 해라. 네. 우리 코봉이 자매 중에 우리 이원예 씨. 자, 콕 찍어서 이원예 씨 한번. 그대의 진실인가요? 자, 준비. 하나, 둘, 한마디. 헤이. 한마디. 옳지.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박수. 잘하셨는데, 콕 띄어서 거기만 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날의 쓸쓸했던부터 드려볼게요. 쓸쓸했던 표정이. 자, 그대부터 준비해. 그대 진실인가요? 자, 여기는 직접 힘께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박수. 힘이 그 소리를 네, 지르고 난 다음에 변명도에 읊조렸기 때문에 또 소리가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서 리듬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이 박자님은 저만 바라보고. 이제 제 차례죠. 예. 네. 자, 이 박자님. 터트려야 될 텐데. 자, 이 박자님 잘하시라고 화이팅. 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예,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전 앞부분을 좀 길게 드릴게요. 네. 네. 쓸쓸한 그대의 에이. 하는 건가요? 잘하셨는데요. 예. 조금 더 소리를 읊조려야 될 때 아랫비임을 주고 딱 쥐어짜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기는 기베로님이 가야하는 이론 공부는 완벽한 것 같다. 그 실전에 조금 약해서 그렇지. 이론 공부 완벽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빨곡하게 뭐 적어놓긴 했는데 한마디 좀 터트렸나요? 어떻게 괜찮았나요, 선생님? 네, 거기 잘하셨어요. 아. 일단 박자는 정확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정만 좀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절대로 노래 너무 잘 부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전 국민을 예? 많은 청취자에게 희망을 갖게 하죠. 용기를 얻게 하는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파이팅! 예,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이 감정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문자로 글을 잘 읽는다라고. 그렇죠. 노래 가사를 잘 읊었다. 네. 네. 아나운서는 발음이 정확합니다. 자, 우리 잊혀진 계절이 제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노래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가사가 어디를 봐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네요. 에, 그러죠. 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있습니다. 네. 자, 언제나 돌아온다. 희망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희망이 그 꿈을 주기는 하지만 이룰 수 없기에 더 애절하다. 이 노래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마무리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박수. 뒤로 갈수록 음이 많이 높아지네요. 가장 소리 질러주는 소절은 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이 소절이 가장 음절은 높은 거고요. 네.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이 쓸쓸한 마음으로 막 소리 지르기보다는 속소리로 이렇게 감정의 절제를 하면서 이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이 감성을 살려주는 데 마지막 포인트는 있습니다. 행복 바라기 님이 이 노래는 오늘 하루로 안 될 것 같아요. 2차 갑시다라고. 2주에 걸쳐서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이 노래 포인트 4주, 다시 한번 좀. 4주 가야 됩니다. 한 달 내내 불러야 합니다. 10월 자, 끝날 때까지요. 네네. 예. 일단은 감성이
우리가 이용 씨를 조금은 모창한다는 마음으로 막 그 몸짓과 막 제스처를 하면서 안경 쓰고 찡긋찡긋 하면서 부를 때 이렇게 소리를 탁 감췄다가 탁 풀어줬다 어깨를 어깨짓을 하면서 부르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깨를 들어 올릴 때는 소리를 석소리로 감추는 거고요. 내릴 때는 막 착 내질러 주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울리는 가사에 이 선율을 잘 살려서 강약을. 소리 질렀으면 착 읊조리면서 소리를 내려놓는 거. 한마디 다음에는 네. 변명도 못하고. 이렇게 읊조려줘라. 읊조릴 때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200% 300% 더 배심이 들어가야 된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용의 잊혀진 계절 원곡 준비해놨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가수 신계행 씨 함께합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매주 수요일엔 드롯의 천막!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